흉기나 확실한 목격 증언 찾지 못하면 단순 폭행죄로 약식 기소돼서 벌금 맞는 정도로 끝날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꼭 찾아야 돼요. 그치, 찾아야지. 찾아야 돼. 아니 근데 왜 다들 퇴근 안 하고 여기서 지금 야근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일이 많아, 우가. 누구하고는 다르게. 다르죠. 그래. 그래. 뭐 그렇다 쳐. 근데 내 말은 아 그 뭐 집에서 해도 되는 일을 왜 굳이 오늘 야근을 하고 있냐고. 일일인데 오늘 일일. 일일 아닌데? 중순인데? 내 카드가 어저께 빠졌는데? 너 일일이 설마 혹시 그 일일? 그 일일? 야, 너 목격자 찾아내. 경찰서 가서 CCTV 눈 빠지게 보고 있으면 뭐라도 나올걸? 아니, 나는 바쁘다니까? 아, 안 도와주면 내가 지난번처럼 도와줄게. 아, 정말. 아, SNS로 찾을게. 여고생이라며. SNS로 찾으면 되겠네. 그걸로 어떻게 찾아요? 아니, 뭐 그 학교 태그 검색해서 목격담 올라왔는지 찾아보고, 안 되면 그 학교 해시태그해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공지글 올리면 되겠네, 뭐. 못 알아듣는구나? 아니 SNS 안 해요? 뭐 인별이나 페북, 트위터 이런 거 진짜 안 해? 아니 은변도 안 해요? 뭐 일상이나 일기 이런 거 다 쓰잖아요 요즘. 아, 전 다이어리 써요. 근데 손으로 직접. 와. 야 인마, 그리고 퍼거슨 감독님이 어 SNS는 인생의 낭비다 라고 했어. 그건 맞아요. 아. 그래, 그럼 그 인생의 낭비인 SNS로 내가 혼자서 알아서 잘 찾아볼게. 어. 와, 무슨. 야, 정말 대단하다. 응. 범생이들 진짜. 아, SNS. 아이씨. 집이나 가지. 고생 많았어요. 고생은 무슨. 아 근데 쓰레기통 뒤지는 건 좀 그랬어. 무슨 차 줄까? 아무 차요. 아무 차. 오케이. 여러모로 고마웠어요. 호쭈, 일로와. 오! 1일 기념은 여기까지. 시간이 멈춘 듯 하루 종일 네 생각에 제법인데 두근거리는 행복한 상상들 오늘 같은 수고하세요. 야 드세요. 야 먹어라. 네 지변호사님. 아 네. 제가 갈까요? 아, 그럼 제가 연우한테 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지 변호사님이 진짜 애써주세요. 정말 정말 감동이야. 그래, 맞아. 그러게요. 나는 어 나는 나 나는 나 애 엄청 쓰는데. 하. 아 그 뭐야 최현우 씨 그동안 받았던 문자나 뭐 이런 편지들 다 사사치 살펴보고 모아놓으라는 말 했지? 그럼요 했죠. 아 했구나. 잘했어. 저 이따가 연우 만나러 가요.
그냥 느낌상 오늘은 같이 있어줘야 할 것 같아서. 나도 갈래. 에? 괜찮은데? 아, 그 느낌상 나도 가야 될 것 같아 오늘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 편히 집에 오는 거. 그러니까 나도. 그리고 봉이 너랑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다, 그지? 그리고 단둘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맞아, 단둘. 단둘이. 단둘. 이구나, 우리. 아무도 없네. 뭐 해줄까? 뭐 먹을래? 아니에요. 먼저 씻을래요. 씻겠다고? 어, 그래. 빨리 씻어. 네. 너도 나와 같을까? 너도 몰래 내 마음 기어기어 너의 주위를 도네. Why is love complicated? Can't you see deeply truly? 머리카락이라도 보여줄 순 없니? Why is love complicated? Where you been? Where you hiding? 실수라도 좋으니 잡혔으면 좋겠네. 맥주. 일로 와. 어, 고작 2일이에요 우리 아직. 2일? 방계장님 누워있던 동안은 빼야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 맞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못했네. 그러니까 일로 와. 일로 와. 마음고생 진짜로 많았어요, 변호사님. 마음고생 진짜 많았지. 계속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는 여자친구 때문에. 그러면 어떡해요? 하루아침에 막 호칭 바꿔 불러요? 뭐 이렇게 해볼까요?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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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려고 그랬어. 아니야, 나 안 웃어. 그럼 계속 해볼까요? 자기야? 웃었어. 아니야, 진짜 장난이야, 장난이야. 앞으로 절대 안 할 거예요. 아니야, 시키지도 진짜 장난이야. 마요, 바라지도 마요. 변호사님이 더 잘해. 자기야 해봐요. 아 싫어, 빨리 해줘. 자기야. 아 너가 해줘. 한 번만, 진짜 딱 한 번만. 아 싫어요, 저도. 아 해줘. 아 절대 안 해줄 거예요. 웃었잖아요. 정현수 사고 얘기는 뭐 얘기하자면 좀 복잡한데, 차검이 익명의 제보를 받고 영장을 쳐서 나갔고, 그리고 난 달렸어. 그러던 와중에 정현수가 도주를 했고, 그리고 나서 사고가 난 거지 뭐. 그럼 정현수를 친 뺑소니범은 아직 못 잡은 거예요? 차는 발견했는데 사람은 없었대. 근데 차는 대포차였고, 그리고 사람은 잠적한 거지. 그랬구나. 졸려? 괜찮아요. 괜찮은데? 하루 종일 네 생각에 거리는 행복한 상상들. 오늘 같은 밤 꿈꿨던
잘 자요. 잘 자. 절대 안 돼요. 아, 나 진짜 괜찮아. 회의해야 돼, 지금. 의사 선생님이 절대 안 된댔어요. 그게 퇴원 조건이죠? 아니, 나 진짜로 괜찮다니까. 내 몸은 내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관리해줄게요. 공적으로. 아니야, 은봉이. 아니요, 변호사님. 안 그럼 내가 죄책감 가져요. 나 대신 정연수한테 칼 맞았다고 엄청 자책할 거예요. 그럴까요? 아... 먼저 죽, 그 다음 물과 약. 아, 나 죽 싫은데. 네가 좋은 이유 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하나 다 말하기 숨이 차겠지만 백한 가지를 세워도 끝나지 않는 말. 내가 도와줄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하기 힘드니까. 아니야,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이제 내가 할게. 백한 가지를 세워도 끝나지 않는 말.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머머.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실례가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안에 은변이
제발 실례 좀 해주세요. 저 기집애 소파에서 분리 좀 시켜주세요. 네? 잠깐. 네, 들어오세요. 은봉 일어나. 왜요? 아빠이 나와. 잠깐 얘기 좀 하게. 저 안 돼요. 아 왜? 저 세수도 안 했고. 아 뭐 한두 번 봐? 머리도 안 감았는데? 아 그것도 많이 봤잖아. 아니 그래도. 아 내가 그랬잖아. 너 들어오도 이쁘다고. 나 주말 내내 전화했었어. 배터리 나갔어서. 일부러 피했던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왜 피했냐고. 피했다기보다 겁나서요. 뭐가?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러고 나면 꼭 일이 터졌어. 서로 사귀고 좋아하고 키스 뭐 이런 거 하고 나고 그러면은 일 터지고 꼬이고 누가 꼭 다치고 결국 우리는 또 헤어지고. 그래서 도망을 쳤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그래 좋아 이해해. 그래도 사귀자. 네? 뭘로 듣고 기껏 말했더니. 아 그럼 뭐 이 상황에서 다 없었던 걸로 하자고?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럼 이 상황에서 대뜸 사귀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길래 왜 달려들었어 나한테? 그것도 신성한 법정에서? 아니 그거는 누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순간 기분에 나도 모르게. 아니 순간의 기분을 즐겼으면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지.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나는. 아니 그 키스 좀 한 거 가지고 책임을 져라 마라 할 것까지는 없잖아요. 있어. 그쵸 있죠. 무슨 일 터질지 안 무서워요? 아 몰라. 아 터지라 그래. 나는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직진이에요? 그냥 너랑 헤어지는 게 더 무서워.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워. 아, 자 그러니까 빨리 대답해. 어떻게 할래 우리? 사겨 말어? 말어? 사겨요. 뭐 까짓 것. 무슨 일 터져봤자 헤어지기밖에 더 하겠어요? 사겨요. 겁이 많아졌다며? 소심해졌다며? 그게 설득당했어. 설득력도 장난 아니거든. 아 어떡해. 되게 떨린다. 데이트라니. 너네 꽤 사귀었잖아. 응. 근데 그게 사귀기만 하면 누가 칼을 맞아가지고 사실상 연애 기간은 별로 안 돼. 아니 근데 내내 그냥 같이 살았잖아. 응. 근데 한 번밖에 안 잤어. 야. 그따위 얘기는 듣고 싶지 않거든? 쏘리. 아 이거 갖다 버려야 돼 말아야 돼. 아 진짜. 아 근데 아 나 나가서 무슨 말 하지? 근데 내가 향수가 있나? 없지. 빌려줄 거지? 아니? 응 고마워.
야, 아니라고 했다. 아, 미안. 야, 나 어때? 괜찮아? 예뻐? 그다. 안 예뻐? 눈이 뺐네. 나 나간다. 야야야. 앉아봐, 앉아봐. 왜? Sit down. 아, 이걸 화장이라고. 어휴. 제대로 대봐. 요즘 이게 대세 메이크업이야. 일명 숙취 메이크업이라고. 에? 뭔 메이크업? 잔말 말고 얌전히나 있어. 그래서 나의 향수 빌려줄 거지? 응, 알았어. 잘 쓸게. 맞아, 해. 완벽해. 괜찮아? 응. 진짜지? 응. 나만 믿어. 응. 왜요? 아. 아니야? 아. 야, 이거 이쁘다. 아, 오늘 뭐 할까? 아, 하고 싶은 거 엄청 많은데? 아, 일단 우리 밥부터 먹을까요? 밥? 왜? 뭐 먹고 싶은데? 먹고 싶은 거 엄청 많은데? 뭐 먹지? 그러지 말고 우리 낮술 한잔 할까요? 술? 그래, 좋아. 가자. 무슨 술 마실까? 제 탓은 말고요. 매번 사건을 배당해 주시는 부장님을 탓하세요. 매년 최악의 검사로서 매년 조직에서 찍히고 계신 검사님 스스로를 탓하시고요. 와우! 아, 이... 아, 아, 일이 너무 많아. 봉이야, 오늘 저녁 같이 못 먹게 생겼어. 어쩌지? 웃기시네. 나보다 일이 먼저면서. 어머, 죄송해요. 어디까지 들었죠? 아, 네, 그러니까. 네. 너무나도 사소한 일들로 다투고.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창피한데. 아니, 아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진짜? 뭐가요? 아, 얘가요. 3일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연락도 한 통도 안 오고, 진짜 나한테. 뭐 싸웠어요? 아, 싸우긴 못 싸워요. 내가 일방적으로 당했지. 아, 그러니까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안... 어서 와요, 문 변호사님. 어쩐 일이세요? 짜장면 먹으러 왔어요, 방 계장님. 아, 여기가 중국집이냐? 나 그냥 갈까? 아니야, 가지 마. 안녕하세요. 아니, 괜찮아, 앉아 계세요. 아, 예, 근본이죠? 네, 여기요. 삼선짜장 곱빼기로 하나 하고요. 저 보통이에요. 네, 보통 두 개 하고요. 탕수육, 라조기, 양장피, 뭐 깐쇼새우 거기서 한다는 것들은 다 보내주세요. 네, 정말 제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같거든요. 그냥 있는 것들 다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언제 그랬냐는 듯 함께하는 평온한 선물 같은 일상들. 아, 날씨 좋다, 그지? 되게 좋다. 어떻게 사람이 한 명도 없냐?
봉이야.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내가 너 평생 사랑할게. 이거 프로포즈야? 응. 노래는? 노래는 없어? 노래? 노래? 노래 없어도 내 대답은 예스예요. 예스. 나도 평생 사랑할게. 좋은 이유들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하나 다 말하고 정말 다행이야. 당신을 만나서 너를 만나서 를 세워도 끝나지 않아.